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Q7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32,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5.33으로 75%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있고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 되어 있고요. 내분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 4.93으로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현재 3열 시트 펴져 있는 상태고요. 3열 시트 접어주시면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세요. 이 차량 7인승입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 2열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있고요. PPF 시공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고스트 도어 작동도 잘 됩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2,11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네, 사이드미러 쪽에는 후측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도 잘 되고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오토스탑 주차 보조 기능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주행 모드 조절 오토스탑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현재 엔진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Q7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